서산 벌말포구에서 배로 20분쯤 가면 있는 작은 섬 분점도. 지금 겨울 농사가 한창이다. 뻘 속 산삼이라는 낙지며. 낙지 되게 크네. 개도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겨울 갯벌에 스타는 굴. 이 큰 굴, 큰 굴에 가서 생 굴로 팔고 저 잡는 거는 이제 찬 굴, 찬 굴로 저 담거든. 이 섬이 고향이 되고 갯벌을 터전 삼은 지 40년. 하지만 부부는 여전히 마음속에 또 다른 고향을 품고 산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어딘데요? 황해도. 황해도 웅진군. 동남면. 서장리. 다란. 거기 있어. 황해도 벽성군 나등면 나치리. 그래, 나 고향 주소는 안 잊어버려. 할망구 하면 14살 때 나오고 13살 때 나오고 내가 14살 때 나오고 65년인가? 고향이 그대로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그리워라 타양에서 오는 날 고향에서 고향을 그리는 노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거대한 갯벌. 생태계의 보고로 꼽힐 만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이곳은 요즘 농사로 치면 황금빛 들녘이나 마찬가지다. 서해안의 작은 섬 분점도. 저건 누가 저 큰 섬이 우도구. 소가 우던 게 소인데 소가 이제 여기 똥 싸가지고 이제 여기 분점들이 이게 똥섬이라게 똥섬. 그러면 똥분자인 거예요? 그렇지. 된똥 싸는 거 같지? 소. 응? 분점도의 기름진 갯벌은 섬 사람들이 함께 골씨를 심고 몇 년간 가꾼 골밭이다. 찬바람이 불고 굴이 연근은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굴수확에 매달린다. 여기는 여기 이게 농사야. 1년 12달 여기서 매달려 사는 거야. 사람이 공들인 만큼 자연은 답을 준다. 저 굴이 맛있고 좋아. 이 굴이 아주 알아주는 거야. 같은 서산에서도 이 굴 알아줘. 최고 알아주는 거야. 내년이면 80이 되는 늙은 아내도 굽은 허리를 펼 새가 없다. 농사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굴 농사는 때가 중요하다.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굴을 까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굴을 주워 챙긴다. 허리며 무릎이 시원찮아 움직이기 힘든 아내를 위한 배려다. 할 말 못 땡기니까 내가 주수다 줘야까지. 여기 힘들다. 할아버지도 힘들어요? 응, 힘들어. 할아버지 20, 할머니 19에 결혼해 60년. 살가운 소리는 안 해도 부부는 매 순간 서로의 존재를 느낀다. 죽으나 사나 붙어 댕겨 어떡하지? 좋아 댕기고 싫어 댕기고 해야 돼. 할아버지 없으면 난 못해. 바닷물이 퇴근 시간을 정해준다. 슬슬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을 정리할 시간. 야, 이거 몇 개 묶어서. 너 이거 경기 타고 가.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꼬부랑 할머니가 돼. 지금은 한 걸음 떼기가 버겁다.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 둘이 두 분이 까신 거예요? 그럼. 많이 까셨네요. 많이는 치. 해안가를 따라 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마을엔 11가구가 산다.
갠일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바지런한 할머니는 바쁘다. 오늘 수확한 해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다. 뭐 짠물이야. 여기다가 이제 뭐 잡아다 살리고 보러 갈게. 좋아. 냉장고보단 더 좋아. 지금 담그신 건 뭔데요? 고동, 피링이. 삶아 먹으면 좋아. 삶아서 까먹으면 좋아. 귀리고. 귀리. 보관 장소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놔두면 한 달이 가도 괜찮아. 지금은. 1년이 가도 괜찮아. 썰물일 때는 보관소, 밀물일 때는 바다. 바닷가 사람들의 지혜다. 섬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온 건 15년 전쯤. 아궁이는 예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난방 시설이다. 우리 사는 것만 해도 40년 되신 게 그 먼저 살던 사람도 한 20년 넘게 살았을 거야 아마. 짓고서. 바닷가다 보니 아무래도 육지보다 겨울이 이르다. 그럼 춥지. 불안 때만 추워 못 살아. 오늘은 불을 떼는 김에 특별히 요리를 해보려 한다. 자식들이 찾아와 해준 방법을 떠올려 불판을 준비하는 할머니. 들이켜야 들어가지. 할아버지까지 가세. 아궁이 속이 바베큐 그릴이 됐다. 오늘 갯벌에서 거둔 낙지 두 마리와 삼겹살이 오늘의 메뉴.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맛있는 냄새가 온 섬으로 퍼진다. 소라도 있고. 새벽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함께 일하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노부부의 일상. 이 일상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둘이 같이 살다 누가 하나 뭐냐 가면은 대중에 따라서 건박도 가게 되겠지. 어떻게 혼자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나? 제 아무리 좋다는 산의 진미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을까? 애초에 이 아궁이 바베큐는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부부는 마주 앉아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라는 걸 매일매일 실감한다. 오늘의 메뉴가 낙지와 육고기인 건 다 이유가 있다.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음식인 것이다. 나는 육고기를 좋아하지 이런 거 싫어. 나는 생선을 좋아해. 생선. 부부의 고향은 같은 황해도다. 그러나 각자 고향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식성이 정반대다. 고향에서 이런 고기를 못 봤어. 생선을 못 봤어. 사다가나 먹어. 조기 같은 거나 사다 먹었지. 아. 할머니는 고향이 산골이라서 뭐 그런 거 생선을 못 먹어보고 나는 고향이 바닷가라 생선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자기 식성대로 그전 먹던 식성대로 할머니는 육고기 나는 생선 그렇게 서로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 사람하고 육지에서 사는 사람하고 털려지다니 거기 먹는 식이 다 털리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생선만 있으면 먹고 살아. 먹어. 가끔 같은 황해도인데도 다른가 봐요? 그렇지. 돈이 다른데. 같은 황해도라도 지방마다 다 틀리지. 부부는 60년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밥상을 받았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아들. 15년 전 젊고 곧은 할머니가 있다. 이렇게 썼다면 좋겠다. 할머니하고 나하고 다니죠. 그때만 해도 젊었네. 젊었잖아. 젊었네. 정말. 그 큰딸, 할매, 사우, 아들, 며느리, 사우, 딸. 사진 내놓게 난 눈물 날라간다. 자식들은 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지. 오랜만에 앨범을 보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삼남매. 딸 둘, 아들 하나. 아들 막내. 딸 셋이었지. 그런데 하나는 날라갔지. 막내 딸이 됐어.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놀러 갔다 죽었지. 황해도가 고향인 부부는 6.25 피난살이 시절 만나 결혼했다. 나는 피난민 거기 본토백이 한 대로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어. 보니. 근데 이게 이국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해부터 뭐 통일대만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통일대만 들어가려고 이제 이국 사람끼리 간 거지고 나도 이 남한 여자들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여자들 있어도 안 하고 할망구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고향 가면 같이 간다고 이제 한 거지. 가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놀고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언제 왔나. 가진 다 틀렸잖아. 그치? 이제 죽어서 혼이 나가야. 죽어서 혼이 가서 거기 가서 뭐해? 가 보고 또 떨어져. 난 할머니 할아버지만 놔두고 갔는데 돌아가셨지. 이 나이제야 없지. 그게 내 밑으로 누이 동생 둘, 남동생 하나, 셋 놔두고 갔지. 그러고 제일 큰 누나는 이북놈들이 잡아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소식 없으니까 죽은 거지. 앨범 속에 고이 넣어둔 신청서. 지금으로선 살아서 동생들을 만날 유일한 희망이다. 고향 이야기가 나오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술병을 챙겨들고 집을 나선다. 동생들에 대해선 밤새 이야기할 정도로 할 말이 많지만 하면 할수록 답답하다.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킬 때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게 할아버지 나름의 해결법이다. 멍하니 동생들 얼굴을 떠올렸다가 바다에 흘려보내기를 반복한다. 첫 번째 입질이 왔다. 이거 아주 이렇게 잡아놨지. 컨대에서 오고 해. 더 많은 걸 얻고 싶다면 욕심부리지 않는 것. 자연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다. 도망갔다 어디 도망갔어. 어때 놀래미가 좀 물었어요. 무슨 고기야? 놀래미라고 하는 게 있고. 오늘의 수확은 이 놀래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애저녁에 할아버지는 낚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생들과 대적을 하러 온 모양이다. 아, 내가 먹고 술 많이 먹는데 동생들도 한 잔씩 먹어라. 너희들도 술 먹고 싶을 거 아니냐. 에이, 고기를 마다 배해 주시오. 그냥 동생도 보고 싶을 때 술 먹지. 또 명절 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뭐 아버지 어머니 지사가 지내나 어떻게 밥 먹고 사나. 무조건 그냥 밤낮 혼란이니까 개들 때문에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동생들과 이별한 날에서 또 하루 멀어진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부부의 집은 벌써 환하다.
바닷물이 빠져 굴밭이 드러나기 전에 새벽밥을 한술 떠야 제때 일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때 따라서 이제 물때가 이제 늦으면 열매 막 열한매 이때 되면은 이제 늦게 먹고 지금 이제 밥 먹고서 조금 쉬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야 되니까 일찍 먹는 거지. 섬 사람들의 식사 시간은 바다가 정해준다. 그런데 새벽부터 할아버지가 반주를 들이킨다. 들어가. 들어가. 묵은 설마야도 몇 도라면 된다고. 자랑이 같소. 먹는 건 먹는 데가지 그럼 안 먹는데 우리? 아침부터 먹지 그럼. 고된 일을 하기 전에 술 힘을 빌린다는 것이 할아버지 지론. 굴 농사에 없어선 안 될 농기구 조세. 섬 사람들은 매일 애지중지 손질을 한다. 조세. 조세. 굴 까는 거라고 이렇게. 이걸로. 굴 까고 이걸로 오리고. 이걸로 까고 이걸로 굴 오리고 이렇게 삶는 거. 가서 돈 벌어야 살지. 여기는 놀래야 놀 수도 없어. 놈들이 다 나가면 해야 되고. 그래서 놀 수도 없다고. 남들보다 느린 만큼 서둘러 집을 나서는 노부부. 여느 날처럼 오늘도 갯벌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또 주위를 맴돌며 굴을 주워다 나른다. 그런데 사탕 더 넣어서 주냐 가스 주지. 아니 가스까지 줘? 가스 주면 어때? 가스 못 먹나? 꼭 챙길 건 다 챙기면서도 퉁명스러운 말로 점수를 잃는다. 땅을 왜 빨리 봐봐요? 딱히 구멍. 발 뒤꿈치로 은근히 밟았을 때 낙지 구멍에서 물을 뿜어내면 낙지가 살고 있는 것. 순전히 감에 의지한 탐지법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것도 없다. 제법 굵은 낙지 한 마리가 쭉 딸려 나온다. 봄에 산란하는 낙지는 지금 영양이 가장 풍부할 때다. 한 마리 잡았는데도 할아버지는 낙지 사냥을 계속할 모양이다. 뻘에 묻힌 바위 사이에 틈을 들추던 할아버지가 귀신같이 또 한 마리를 찾아낸다. 오늘은 삽도 몇 번 안 떴는데 수확이 좋다. 지천에 먹을 것이 깔렸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모양이다. 서해안 돌개 박하지가 보란 듯이 버티고 있다. 뜻밖의 수확물은 당연히 할머니 것. 이게 다가 아니다. 우와, 여기도 하나 또 있다. 여기 하나 또 있다. 두 마리 잡았다, 두 마리. 요건 할머니 거, 요건 내 거. 둘이서 나눠 먹는 하나 써. 해삼 두 마리까지 합류하면서 굴통이 꽉 찼다. 수확한 굴은 모았다가 육지로 내보낸다. 집화장까지 옮겨주는 건 할아버지 몫이다. 마을 공동 집화장. 부부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됐어. 됐지? 됐어. 가서 사서. 이제 겨우 떡들이 갖고 가는 거야? 응, 가서 사. 아, 또 멋있게 먹어서 안 달이야, 안 가? 안 달아, 안 달아. 아유, 친구가. 내가 할 거는 다 했어, 그래도.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할머니 안 도와주세요. 다 갖다 놨으니까 이제 가야지. 이제 도와줄 거 없어.
계속 구시렁대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이라면 늘 오케이다. 출하기 전에도 손갈 일이 많다. 여기 집은 깨끗이 해서 보내줘. 젊은 사람들보다 눈이 어둡고 손이 더딘 만큼 신경 써서 꼼꼼하게 고를 일고 헹궈낸다. 덕분에 다른 집보다 더 많이는 못해도 항상 깔끔하고 빨리 일을 마치는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성적표를 받았다. 할머니 많이 하셨어요? 어, 15kg래. 15kg래. 굴이 육지로 떠나고 나면 한바탕 북적이던 섬마을은 다시 조용해진다. 해삼이며 낙지를 맛볼 생각에 마음 급한 할아버지가 먼저 집에 돌아왔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능숙하게 해산물을 손질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섬에 할머니보다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살아서 살림 솜씨도 웬만하다. 재료가 워낙 좋으니 별다른 양념도 필요 없다. 할아버지, 요리하시는 거예요? 요리해서 해야 뭐 해먹지 하는 것도 같아. 해야 먹지 정신. 그런데 반찬으로 만들어 점심 식사를 하겠다던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술을 한 잔 들이킨다. 다 같아서. 식사 전에 딱 한 잔만 마실 요량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할머니가 함께 맛볼 반찬들이 순식간에 할아버지 술안주가 돼버렸다. 와새끼 술이 안주를 부르고 안주는 다시 술을 부른다. 불 닦아요. 밥을 먹어야지 들어서. 자기 너희들 집 걸어 먹을 거다요. 그 한 병을 다 먹었어. 아, 어저께가 오느라고. 이틀이니까 뭐 둘이 생기는 한 병 한 병도 안 먹나? 둘이 쓰는 것 같아. 저 양반이 얼마나 먹었어. 뛰어내 속자. 술은 작작 좀 먹어. 술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암만 뭐라 해도 나 먹고 싶은 건 다 먹는 거야. 이렇게 일하면서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 술이라면 아주 지긋지긋 돼. 할머니 잔소리에 할아버지가 겨우 술잔을 정리한다. 그리 넣으라고.